존재의 근육질 기럭지, 성격까지 매력 끝판왕인 데드풀 그 자체, 라이언 레놀즈. 하지만 그도 흑역사 제조기였다는 사실. 아니야. 배우하다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헤어지기까지. 진짜 처절한 생계형 배우였던 라이언 레놀즈가 성공을 위해 둔 마지막 반전의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라이언 레놀즈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 역전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So I'm not gonna be the good guy. I'm gonna be the great guy. But this place, these people, that's all I have. 아내 브레이크 라이블리조차 그냥 데드풀 그 자체라고 말할 정도로 라이언 레놀즈는 자신이 연기한 데드풀과 꼭 닮아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의 미친 싱크로율. 이번에 개봉하는 코믹 액션 영화 프리가이를 데드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가실게요. Let's take a look. My name is Guy. Oh, he's named Guy. Look at him go. That little blue shirt. Oh, his face is so punchable. Or this trailer gives away too much, or Ryan Reynolds is just me, which is super insulting, by the way. Everybody down on the ground! Everybody except you. Okay, this looks fun enough. Any tips on getting into the MCU there, Korg? Have a dream. 그나저나 MCU라? 블랙 위도우와 만나면 어떻게 되려나? 라이언 레놀즈, 지가 제작하고 지가 주인공까지 해먹는 코믹 액션 영화 프리가이. 제목처럼 그냥 라이언 그 자체가 튀어나와 대본상에 정해진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 나오는 온갖 애드립으로 개봉 전부터 약발고 만들었던 평을 받고 있는데요. This what recreational drugs feel like? 영화 프리가이입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 주인공 가이. 그는 총격전과 날강도가 난무하는 평범하지 않은,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프레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The stuff we do day after day. Literally not one. 이런 일은 그에게 늘 있는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The guy responsible for this world was going to destroy it. 그녀로 인해 알게 되는 충격적 진실. This world, it's a video game. You're not real. We're not real. Doesn't that mean that nothing you do matters? 혼란에 빠진 가이.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프리시티의 파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배경 캐릭터가 아닌 히어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안경만 쓰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세상. 헐, 이게 찐 세상? We can save our world, but we have to fight together. 자신이 프리시티라는 오픈월드 게임에 속한 하나의 NPC, 게임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게임 서버가 폐쇄되기 전 놀라운 각성을 해버리는 가이. Really, I know this world is just a game, but this place, these people, that's all I have. Now, if that's not real, I don't know what is. 과연 그는 세상을, 아니 프리시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늘 유쾌하고 장난기 가득한 라이언 레놀즈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던 라이언 레놀즈는 13살 때부터 오디션에 꾸준히 떨어지며 엄청난 근성과 노력으로 아역배우부터 시작했는데요. 배우로서의 자괴감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다 때려치고 한때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었던 생계형 배우였죠. 배우 일을 하려고 LA에 왔는데 그의 지프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문이 없는 차를 4개월 동안 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하네요. 암튼 그때는 주로 B급 코미디물의 조연으로 간간히 출연하면서 지금의 유쾌한 캐릭터를 만드는 기반을 다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영화 블레이드3를 찍게 되고, 멋진 액션은 물론 특유의 말빨과 농담으로 영화에서 감초 같은 연기를 해내며 헐리우드 주류 배우로 떠오르게 됩니다. Fuck me. 이후 2005년 저스트 프렌드에서는 4시간에 걸쳐 40kg의 보형물을 착용하는 뚱보 분장을 하는가 하면, hey there. I'm really excited. Feeling... 2010년 베리드에서는 2m 땅속에 갇힌 남자의 생존 사투를 그리며 연기력을 인정받지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배역에 몰입하느라 밀실 공포증까지 생겨버리고 말죠. 사실 2009년 산드라 블록과 함께한 로코 영화 프로포즈가 흥행하긴 했지만, 같은 해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 조용하고 기괴한 데드풀의 모습은 그야말로 팬들에게 충공갱을 선사하게 되죠. 충격과
그지 갱갱이들아. The striker finally figured out how to shut you up. Wait, is that you? (웃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영원한 흑역사로 통하는 2011년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How do you think you're gonna do that? I don't know. 이유는 영화의 대본이 유출된 사건 때문인데요. 그린랜턴 코믹스로 호평받던 제프 존스가 이 일로 빡쳐서 하차해버리고 부랴부랴 각본을 수정해서 영화를 찍긴 했지만 지루한 전개에 개연성도 밥말아먹어 DC 팬들이 크게 실망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개봉된 자막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낀 모든 랜턴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이가 있었다. 이건데 All the lanterns who have ever worn the ring, there was one whose light shined brightest. 이렇게 오역된 자막으로 나와 졸지에 라이언 레놀즈는 반지 닦기가 되어버렸죠. 어떤 악마도 냄새에서 도망칠 수 없다. 악마의 힘을 숭배하는 자들아 두려워하라. Brightest day. Blacker than your gold. No, we shall escape my sight. Not those who worship. 이렇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라이언 레놀즈의 그린랜턴 짤이 아직까지도 다수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실 그린랜턴을 찍을 당시 라이언 레놀즈는 스칼렛 요한슨과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둘은 결국 2011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라이언 레놀즈는 좁힐 수 없는 서로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데드풀과 블랙 위도우가 만날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지금은 그린랜턴에서 만난 상대 여배우 브레이크 라이블리와 결혼해서 딸부자로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후 라이언 레놀즈는 자신의 흑역사 그린랜턴의 실패를 유머로 풀어나가는 기발한 재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라이언 레놀즈는 연기할 때 편집이나 인공눈물 없이도 자연스럽게 즉흥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임에도 이런 흑역사는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후부터 더 적극적으로 작품을 선별하고 제작에도 직접 참여해 대본의 정해진 연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자신의 느낌과 즉흥적인 애드립을 반영하게 되었죠. 흑역사를 바꿀 수 없다면 더 적극 활용해 오히려 스스로를 디스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영화와 일상에 드러내면서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And please don't make the super suit green or animated. Childhood. Daddy left before I was born. Daddy left before I was conceived. Batman's about to you up. I really don't know what I'm saying right now. 역시나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프리가이 출연진들과도 인터뷰에서 또 그린랜턴 디스하는 드립을 쳤는데요. Green. Green Lantern. Yeah. Green Lantern. I don't think so. Not from my memory. No. This is the first time we've met. You did Green Lantern. It was definitely right? Green Lantern. Right? 이렇게 망한 영화를 오히려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라이언 레놀즈. 그가 이렇게 홍보의 재능을 보이게 된 데는 영화 데드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는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이 망하고 나서 이를 만회하고 싶었는지 데드풀 단독 영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시 데드풀 마케팅 담당자였던 조지 두이와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마케팅에 힘을 쏟기로 하는데요. 할로윈 데이에 데드풀 복장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다니며 바이럴 영상을 만들고 SNS에 코스튬이나 포스터 등의 정보도 활발히 올리고 R등급 개봉을 위해 영화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영화 데드풀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그는 조지 듀이와 함께 광고 마케팅 영상 제작 회사 맥시멈 에포트 프로덕션을 설립하게 되고 이제 3년 정도 되었지만 이미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는 한국에서도 독특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2018년 5월 데드풀2 홍보차 내한했던 라이언 레놀즈는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기자 간담회, 유튜브 출연, 유람선 타고 방송에서 바로 소주를 병째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복면가왕에 나와서 가면을 쓰고 노래까지 부르는 등 많은 일정을 1박 2일 만에 다 해버렸죠. That's a long question. Are you my mother? 그리고 애주가이기도 한 그는 주류회사 에비에이션 진을 인수해 직접 광고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Who's the killer now, asshole? 2019년 삼성전자 미국 법인 광고가 압권입니다. You're gonna wanna watch it on a bigger, better Samsung QLED TV. Oh, Aviation Gin. 그리고 2020년에는 회사를 같은 주류 회사인 디아지오에 6억 1천만 달러, 약 7천억 원에 매각하는 등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미국 서부 지역 최대 모바일 서비스 통신회사 민트 모바일을 인수했는데요. 역시나 새로운 방식의 수익 창출과 똘끼 충만한 재미있는 광고로 미국 내에서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라이언 레놀즈의 본업이 배우가 맞나 헷갈릴 정도인데요. 천재적인 마케터이자 사업가이기도 한 그가 이번에 제작한 영화 프리가이에도 뭔가 기발하고 재밌는 것들을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예고편을 보면서 과거에 봤던 여러 영화들이 한꺼번에 생각났어요. NPC였던 주인공 가이가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는 장면에선 짐 캐리의 영화 트루먼쇼가 잠깐 생각나기도 하고, 각성을 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가이를 보면서 왠지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떠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몇몇 장면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실제 프리가이 각본가 매트 리버만은 레디 플레이어 원의 각본가인 잭 펜과 함께 이 영화의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날뛰는 범죄 장면들과 건물이나 차들이 박살나는 장면, 그리고 은행 강도 장면에서 역시 GTA 시리즈가 더 연상되었는데요. GTA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게임 역사상 최고의 문제작이자 흥행작인 게임이죠. 어쨌든 영화에서 관객들이 게임 속 세상과 게임 밖의 실제 현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실제로 게임 캐릭터 가이를 만들어 현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은 영화를 진짜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죠. 가이의 게임 캐릭터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여주는 조디 코머로 영대에서 요즘 뜨는 배우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원작으로 알려진 닥터 포스터에서 영국판 여다경 역으로 출연한 배우입니다. 또 빌런으로는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이자 코르그로 출연했던 타이카 와이티티가 출연해 최고의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션 레비로 박물관이 살아있다, 리얼스틸, 기묘한 이야기 등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다수 만든 검증된 실력자라 이번 영화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프리가이는 8월 11일 드디어 개봉합니다. 라이언 레놀즈가 또 얼마나 사고치면 웃겨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건 꼭 겁나 큰 영화관에서 보고 싶네요. 이상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배우들의 인생 역전 스토리와 따끈따끈한 최신작을 함께 소개해드리는 믿고 보는 영화 채널 카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더 재밌는 소식과 영화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